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기 의원입니다. 외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국민성금을 통해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 방안을 공식 제안하시잖아요. 이거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조율에 대한 해법입니까? 예, 정부랑 뭐 조율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의장님께서 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깊이 평가하시고 기여하시고자 하는 그이 의지의 일환으로 만드신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장님의 개인적인 그러한 해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장님께서는 의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가신 그러한 그 계기였고, 그러한 위치에서 생각 만드신 그런 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해법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6월 초에 그 일찍이 제시한 원 플러스 원 소위 하고 상당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자 간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오기 때문에 그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정부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요소들도 좀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적어도 그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의 리위입니다. 이러한 그 해법을 제시하실 때는 나름대로 정부 내에서 어떤 입장 조율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 장관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국가의전서의 리위라는 것, 발언 하나하나가 매우 무게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정부 측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 11월 22일 자정이 되면은 지소미아는 일단 종료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2주 남았는데 철회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일본의 어떤 태도를 보면은 그러면은 지소미아는 파기 종료되는 겁니까? 예,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상태가 아니고 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지 않으면은 지소미아 파기하겠다. 예, 저희 정부 결정이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이행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군사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신속하게 확보하죠? T4로 하실 겁니까? 예, T4라는 3자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는 그 동맹의 틀 안에서 그또 긴밀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부가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T4를 통해서 공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 장관님. 예, 국방 차관 나와 네, 있습니다. 차관 나와 네. 있습니까? T4 정보,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잖아요. 네. 미국 측은 T4를 통한 정보, 정보가 한일 간에 주고받는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T4가 불완전하다. 신속한 정보 교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사 지소미아 체계라는 것도 어떤 상황이 발생한 그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티사가 지소미아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으나 그것이 지소미아는 어떤 실시간적인 정보 교환, 티사는 그게 아닌 것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자, 때문에 국방부 차관 말이죠. 지소미아 파기되어도 네. 국가 안보에는 지장이 없다. 상대적인 것이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언을 해서, 아니, 이건 이야기는 파기되어도, T4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죠. 네. 그러시면은 외교부 장관 다시 묻겠습니다. 네. 한일 갈등을 미국 측에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 중재 요청을 공적으로 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재라는 단어를 쓴 바는 없고요. 다만 미측이 할 수 있는 역 한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측도 가능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중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재란 말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중재라는 아니, 단어 예. 외교 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중재라고 봐야 되고 또 언론에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중재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김현종 차장의 발언을 빌리면은 글로벌 호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 중재 요청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야죠. 양다리 걸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외교부로서는 중재라는 그 요청을 한 바 없습니다. 중재라는 것은 그 국제 그 이 외교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 기술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통상적인 역할을 해달라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도 중재라는 역할을 저희가 부탁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내용이 그러면 언론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외교부에서 그 직후에 그 보도 해명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도 문제지만 거의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더 큰 문제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미 군사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고 파기도 감수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이죠. 외교부 장관 말이죠. 예. 중국에 대해서 약속했던 우리가 산불 정책. 네. 이거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다음 정부도 이어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희 말씀드렸지만 이건 약속은 아니고 우리 정책의 확인이었습니다. 예. 정책이라는 것이 그 정부에 따라서 또 재고가 될 수 있고 이 수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부로서는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만 다행입니다. 다음 정부 때는 바뀔 테니까 그때는 그렇게 약속을 해준 이 정부가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있다는 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교육부 총리 말이죠. 예, 교육부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외교 자사 국제고 자사고를 2025년도에 일괄 폐지하겠다.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했는데 이거 초등등 교육법 시행령 90조 91조 91조의 3을 이제 폐기하겠다는 거죠? 삭제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위헌 아닙니까? 저희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저도 법률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이거 있잖아요. 초등등 교육법 제61조, 법 제61조를 갖다가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되는 상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닐 겁니다. 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90조, 91조, 91조의 3 시행령 이게 시행령이 들어오기 위해서 법제 61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법제 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라는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 굉장히 무리하게 위헌을 감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 본의원의 질의에 수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 예. 과정을 보시라고요. 시행령 90조, 91조, 91조의 3은 법 제61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61조를 그냥 두고 법제 61조에서 그냥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거는 위헌입니다. 지적합니다. 분명히 61조 법제 61조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하시라고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럼 그다음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월성 교육은 어디로 보내려고 그럽니까? 창의적인 교육 어디로 보내려고 그럽니까? 지금 정규적 하는 교육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학교 단위로 집단으로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그 적성이라든지 그 개개인의 진로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추구하는 방법은 학점제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서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부 교육정책 또 바뀌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올해 몇 번 바꿨어요.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어쨌든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이 몇 번 바뀌었죠? 소폭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큰 기조는 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교육부나 이 정부 입장이고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죠. 교육정책이 정말 아주 소폭 조정만 있고 이 정부 정책 그냥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안 그럴걸요? 그 다음 지적합니다. 지금 말이죠. 저기 그 제2차가 말이죠. 13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 5천억 적자 있잖아요. 연말까지 균형될 것 같아요? 예, 뭐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연말까지는 저희들 당초 예상한 정도로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지금 11월 오늘이 8일입니다. 예.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적자가 나면은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재정 운영, 국정 운영이 이제 빚더미로 굴러간다. 나라 재정이 망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국민들에게 실상을 좀 소상히 알리시죠. 그래야지 예, 현금 복지, 예. 방만한 복지 이런 부분들 또 애타도 거치지 않는 투자 이런 것들 좀 조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경각심 올려야 됩니다. 이 정부 좀 솔직히 보세요. 예, 의원님 지금 지금 통합 재정 수지나 지금 관리 재정 수지가 좀 단기적으로 악화된 거는 그 근로 장려 장려금을 금년도에 지금 한 5조 확대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도 이제 집행을 좀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좀 악화가 되지만은 후반기에는 어쨌거나 예산이라는 게 연간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 쓰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으로는 아마 자 그러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못 되겠네요. 아닙니다. 재정 투자가 이제 4분기에는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통합 재정 수지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 투자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정 봤을 때는 의원님 만약에 저희들이 금년에 편성한 예산에 특히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85% 정도 되는데 90%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저희들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은 좀 가능하면 제대로 쓰자 하는 그런 취지지 이걸 뭐 더 막 쓰고 이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2%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2.6% 실제 성장을 봤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상 성장은 4.3% 봤습니까? 3.8%. 3.8% 봤습니까? 네네. 예. 정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지금 각 그 전망 기관에서는 금년도 아마 이렇게 좀 금년도는 좀 악화된 상황이지만은 내년도에는 좀 회복될 걸 보는 시각이 아닌데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관에서 물론 뭐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단가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재고가 해소되고 나면은 뭐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일부 기관 빼고는 다 지금 2%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성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통상은 경제 성장률이 전년도 연말의 예측보다도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이미 경제 예측 기관에서 1%대의 성장률을 갖다가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야지만이. 예, 뭐 정부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국민들의 우려 상황을 줄이고 또 성장이 또 가능하면 하여튼 회복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